화장품 유효 성분이 피부 안쪽까지 쏙 흡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장품이 피부로 흡수되는 원리와 높은 흡수력을 위해 개발한 콜마만의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우선 피부의 흡수 원리에 대해서 알려면 피부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 각질층은 피부 장벽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각질층은 장벽이라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성이 높은 활성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활성 성분이 통과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각질층을 뚫어야 합니다. 각질층의 친수성, 친유성층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어 쌓여있는 라멜라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어야 피부에 보다 많은 양의 유효성분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부 각질층을 느슨하게 만들어 유효성분들이 잘 흡수되게 하는 게 화장품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 바르기만 해서 피부 개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콜마의 화장품 연구원들은 오랜 시간 활성 성분들을 피부에 전달시키는 운반 시스템을 고민해왔습니다. 피부 전달체인 리포좀에 탄성을 부여해 피부 속에서 몸집을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하며 피부 속까지 침투가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인 탄성 리포좀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효능 성분이 콜라겐을 생성하게 하는 피부 진피 속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되면서 피부 미백, 주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같은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나지만 자극감이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성분들을 안정화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사이클로좀이라는 한국 콜마만의 최신 독자 기술인데요. 천연 유래 성분들을 이용하여 레티놀보다 효과가 뛰어난 레티날을 안정화하였습니다. 레티날이 이중으로 안정화되어 안정도를 높인과 동시에 서방형 광출로 지속적인 주름 개선 효과를 가능하게 한 차세대 소재 안정화 리포좀 기술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세안법은 기본이고 각질층을 통과하여 효능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가 잘 되는 화장품을 고르는 것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효능 성분들이 피부 더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미백, 주름 개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콜마의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고심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조한 피부 잘 케어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